안녕하십니까. 가정학과 전문의 국민건강주치 이순남 원장입니다. 현대사회 살면서 진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다 받습니다, 어느 정도. 저는 솔직히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보러 그래요. 야, 당신이 진짜 서울대 나온 거 맞대. 왜 그러냐. 너무 고지식하대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고지식하느냐. 저는 뭐 저희도 이제 병원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저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 앞만 보고 자요. 뒤는 누가 해야지 우리 사람 다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잘 안 받고 즐기는 편이에요. 나쁜 것은 바로 있고. 근데 스트레스는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저도 받아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일에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주지만 많은 스트레스는 바로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갖다 저는 항상 뭐라고 그러냐, 즐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뭔지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이 단계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얼람. 얼람 단계라고 해요. 뭐냐? 경고를 주는 단계예요. 그건 어떤 게냐? 여러분이 딱 길을 가다가 갑자기 딱 보니까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무섭잖아요. 이걸 대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라고. 하나는 우리가 뭐냐면 파이트 와 플라이트라고 그래요. 파이트는 뭐냐? 싸우든가 플라이트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 게 뭐죠? 36개 주량량이죠. 그러니까 둘 중을 하려고 그럴 때도 준비 단계 꼭 필요해. 딱 싸울 건가 도망갈까 할 때 보면 심장이 막 둥둥둥둥둥 뛰어요. 막 긴장이 돼요. 왜? 심장이 빨리 뛰면서 혈액량을 확 보내주는 거예요. 대처를 하기 위해서. 딱 긴장을 하면서 또 우리 몸에서 근육을 갖다가 딱 얘를 펼 건가 말 건가 갖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속에 뭐냐? 산소가 증가되면서 바로 우리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갑자기 쫙 끌어올려요. 그렇게 하면서 대처하는 걸 갖다 바로 얼람 단계. 바로 경계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오래 가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단계냐? 바로 저항기로 갑니다. State of Resistance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레지스탕트 그럼 옛날에 그 아시죠? 독일군 할 때? 그런 식으로. Resistance라고 해서 저항기로 가는데, 이 저항기는 뭐냐? 이 잠깐에 왔던 그 경계기를 지나면서 이제는 좀 지속적으로 가는 거야, 오랫동안.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가는데, 이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체를 갖다가 점점 감각을 예민하게 하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게 뭐냐? 스트레스 호르몬이 바로 코티졸이라는 거하고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는데 이게 분비가 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감각이 예민해지면서 근육을 더 강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처 능력이 더 빨리 발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요, 우리 몸 속에서 당이 많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고 혈압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오래되면 이게 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더욱더 무서운 건요, 이게 오래가게 되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서 그 다음에 뭐냐, 그 고갈 단계라고 그래요. State of Exhaustion. 아주 그냥 다 맛이 간 거예요. 뭐냐, 몸속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이런 거 다 써버렸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탈수가 탈진이 돼버린 거죠. 탈진이 되게 되면은 좀 아까 반대 현상이 생깁니다. 뭐가 오냐, 저혈당이 와요. 혈당이 뚝 떨어져요. 저칼륨증이 와요.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어져요. 바로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예요. 바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자기가 아무것도 못해요. 바로 이 세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이때 왜 물이 필요하느냐. 신진대사를 돋게 하고 혈류량을 갖다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양분을 많이 옮기려면 꼭 필요한 게 수분이죠. 수분이 이걸 갖다 매개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단계까지 왔을 경우에는요, 이때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그 혈관주사도 맞아서 영양을 보충해주고 수분도 보충해주고 미네랄과 비타민을 보충해줘야지만 여러분이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도요 잘 대처하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물 많이 먹고요. 가벼운 운동 해주시고요. 즐거운 사람이랑 담소하고요. 재밌게 살면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